마반냐 바라밀. 네, 오늘은 추석.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추석의 이름이야 한편으로는 한가위잖아요. 한가위는 옛날 신라시대 때 가베라고 길쌈 놀이를 했었어요. 8월이 되면 초순부터 보름 전 14일까지 궁녀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길쌈 대회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석날 그 길쌈에 대해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가베가 가위로 바뀌었고 거기에다 크다는 이름이 붙어서 명칭이 붙어서 한가위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석, 가을 추자에다가 저녁석이잖아요. 가을 저녁이에요. 추석이 가을 저녁. 저녁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하루 중에 3분의 2 또는 4분의 3이 지난 시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바로 1년 중에 4분의 3 정도 또는 이번에는 추석이 조금 일찍 와서 3분의 2에 가깝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무렵이에요. 이 무렵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해가 상당 부분 지나가서 어느 정도는 낮 시간은 보낸 거예요. 하루로 따진다면 낮 시간은 보내고 이제 저녁 시간을 맞이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생각해 보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이제는 좀 쉴 시간이잖아요. 또는 1년 중으로 이야기한다면 곡식을 열심히 가꾸어서 이제는 수확을 할 시기다. 수확을 할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추석이야말로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한가위가 추석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보광당에 오셨습니다. 보광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름달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지면 힘들잖아요. 오늘같이 좋은 날 제가 길게 얘기를 해서 힘들어지면 안 되죠. 보름달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어젯밤에 혹시 보름달 보셨어요? 어저께 보름달을 보신 분은 이미 기도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는 꼭 또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보름달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이 설사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없다 하더라도 보름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보름달은 이미 그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름달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시 한 편 읽고 시작할 거예요. 제 별명이요. 시 읽어주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시 한 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정어휴정 서산대사의 천왕봉에 올라 한 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법회보가 있습니까? 네, 법회보. 법회보가 다 안 갖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안 갖고 계신 분은 그냥 조용히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왕봉에 올라 청어휴정 중추에 한바탕 몰아친 바람 구름 흩어지고 보름달 홀로 두둥실 높이 올라가서 보고 또 보고 사방 팔방 어디에도 짝이 없어라. 만국은 바글바글 마치 개미지 마구 뒤섞여 완전한 것이 없도다. 남가의 커다란 꿈속에서 누가 꿈을 꾸엔 대장부일까. 천왕봉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천왕봉에 올라가서 지금 서산대사가 바라보는 것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름달을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것과 비길 것이 없어요. 참으로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청량하기도 하고 원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름달이 그야말로 내 마음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남과 일몽이에요. 남과 일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남과 일몽. 여기 제가 우리
각주에도 써놨습니다만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괴목 아래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런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바로 본인이 괴양국의 남가 지방이라는 거예요. 남가에 태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수가 되어서 30년 동안 아주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서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괴양국이라는 것은 바로 그 괴목 아래이고, 그리고 남가라는 곳은 옆에 남쪽으로 뻗은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남쪽으로 뻗은 가지 옆에 보니까 개미집이 있었어요. 그 개미집이 바로 그 남가이더라. 다시 말해서 개미집이 그걸 보면은 바로 남가 일몽. 미분이 바로 남가에서 태수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한바탕 꿈이었더라, 헛된 것이었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서산대사께서 바로 시 속에서 남가 일몽에 취하지 말고 어떤 꿈을 꾸어라? 대장부의 꿈을 꾸어라. 대장부는 어떤 것이냐? 바로 진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 그럼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보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보름달에 비유했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식이라는 것은 보름달 같은 성품을 가진 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들이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바로 보름달 같은 선지식이 되겠다, 또는 보름달 같은 성품을 가져보겠다, 이런 꿈을 꾸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남가일몽이 아니라 보름달 같은 성품을 꿈꾸는 것, 그걸 바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보고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저는 첫 번째로 원만하고 넉넉한 것을 꿈꾸겠습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두루두루 뭐가 나지 않고 모든 일에 부드럽게 대하고 많은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 말투는 항상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만하고 넉넉한 성품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한가위, 보름달이 떠오르는 이 시점에 그런 성품을 꿈꿔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에 달을 바라보시거든 달을 꼭 한번 보세요. 달을 바라보시거든 바로 원만하고 넉넉한 성품을 꿈꾸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밝고 환하고 지혜롭기를 꿈꾸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선지식이 바로 그렇죠. 선지식이 계시는 곳은 환한 등불이 켜진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 부처님 일생 이야기 보면 항상 그래요. 어딘가 골목이 환해서 그곳으로 가봤더니 누가 계시더라? 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선지식이 계시는 곳은 항상 환하게 밝습니다. 그분이 기운이 밝아서이기도 하고 그분에게 빛이 나서이기도 하고 물론 그분에게 발광체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계시는 곳은 환하고 밝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 스님을 만나셨던 분들은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큰 스님께서 계신 곳은 항상 환하고 밝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그런 환하고 밝은 보름달과 같은 성품을 갖기를, 보름달처럼 지혜롭기를, 그걸 꿈꾸어 보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나의 마음이 항상 맑고 청정하기를 꿈꾸어 보았으면 합니다. 보름달을 보면은, 보름달뿐만 아니라 달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보름달, 특히 오늘 같은 보름달, 맑은 하늘에 뜬 보름달을 보면은 속에 뼈까지 보일 것 같아요. 속에 보면 토끼가 방아찌 있는 것도 보이고, 안에 육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부가 보입니다. 속에 달의 내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청정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달을 보면서 우리 청정함을 꿈꾸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 청정함을 꿈꾼다는 것은 뭐냐면요, 삿된 욕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헛된 욕심을 갖지 않게 되면 분노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헛된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헛된 욕심을 갖지 않게 되면은 바로 분노하지 않게 되고 그 헛된 욕심은 한편으로는 내 것이 따로 있다는 내가 내 것을 책임해야 된다는 어리석음으로 비롯해요. 그래서 바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청정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보름달의 성품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청정함을 배우자, 청정함을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밤엔 꼭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겁니다. 어젯밤에도 기도했지만 오늘 밤에도 또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보름달처럼 내 마음이 원만하고 넉넉하기를, 보름달처럼 내 마음이 밝고 환하고 지혜롭기를, 보름달처럼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여서 오늘 하루가,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아마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오늘이 저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밤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추석을 기해서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조용히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나머지 시간에 채우고 그러다 보면은 올 1년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마반냐바라밀.